여보세요? 아, 예. 근데 저기 그 집은 팔 생각이 없는데요. 전세를 내놓으셨다길래 어차피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은 파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 혹시 생각이 바뀌시면은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제 전화번호가 지금 찍힌 번호로 전화드리면 되는 거죠? 아, 네. 저는 이경선이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 집주인 생각보다 젊은 사람인가 보네. 이사 가시려고요? 나도 별장 하나 장만하려고. 아우, 별장식이나요? 그런 거 아니고 양평 우리 땅 옆에 누가 예쁘게 집을 지어놨길래 혹시 팔려는 거 아닌가 알아본 거야. 아, 진짜 날씨 죽인다. 아우. 어서 와, 축수대. 어머니, 이렇게 좋은 날 가게에 나와 있으면 약 오르지 않으세요? 약이 올라? 왜? 아니, 어디 공기 좋은 야외에 나가서 콧구멍에다가 신선한 바람 좀 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원주택 얘기하고 있었어. 너희 시어머니가 양평에다 별장 사시겠대. 네?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서 쉬다 올 수 있는 전원주택 같은 거 말이야. 서울에서는 문밖 출입을 거의 못 하시잖아. 어차피 양평의 땅은 어머니 때문에 생긴 땅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도리인 것 같고.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좋죠. 암튼 복권 당첨된 것 같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땅이 어떻게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었던 건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정말로 전혀 감이 잡히질 않으세요? 어머니 정신 놓으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우리 정말 힘들게 살았어. 건우 아버지 병관하느라고 은수저까지 다 팔아먹었어. 근데 그런 땅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진짜 우리 영숙 씨는 여러 가지로 사람 놀래켜준다니까. 어머니가 그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셨는지 내가 꼭 알아낼 거야. 점심 드시러 나가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데? 화병에 물 갈아주려고요. 어, 누구예요? 이쁘다. 점심 안 드세요? 어, 자장만한 그릇 시켜줄래? 알겠습니다. 네. 무슨 사진이에요? 아, 어? 뭐 선배님 찍은 거예요? 이런 사진도 찍어요? 우와, 야생화만 찍는 줄 알았더니 사람 사진도 찍는구나. 이리 줘. 에이, 여자 누구예요? 묘한 매력이 있는데. 누군 누구야, 모델이지. 직업적인 모델 같지는 않은데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저도 보는 눈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야? 응? 내가 왜 들어왔지? 나가. 예?
생각나면 들어오라고. 이거 그래야겠네. 왜 들어왔지? 예, 저예요. 점심 먹었어? 지금 자장면 먹고 있어요. 아니 왜? 바빠서?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요. 잠깐씩 바깥 공기도 쐬고 그래야지. 밖에 나가봐. 지금 날씨 너무 좋아. 봄날처럼 따뜻해. 네. 식사하고 나가볼게요. 그래. 또 전화할게. 사랑해. 재미나게 사시네. 에? 아, 예. 네, 가요. 간다고요. 네, 지난해 집입니다.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낮잠 잤어? 아이고, 아저씨. 내가 무슨 복에 낮잠을 자. 근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 그냥 궁금해서 했어.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일 생긴다던데? 내일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이요? 내일 뭐? 당신 부모님 기일이잖아. 아니, 세상에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그런 걸 다 기억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보, 나 감동 먹었어. 안 되겠어. 통화라도 하자. 오늘은 진료 일찍 끝나셨네요. 근데 큰일이다. 나날이 환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 이러다 병원 문 닫는 거 아닌지 몰라. 원장님, 딸은 없죠? 그게 무슨 소리야? 가끔 앨범을 꺼내보시거든요. 앨범? 그 앨범 안에 여자의 사진만 가득해요. 짠! 어머니나! 날래찌랑! 어디? 어디 떨어졌는데? 할머니 간 좀 먹어야지. 이거 시애미를 놀려. 손주 며느리야, 손주 며느리. 할머니, 내가 손주 며느리인 거 다 아시면서 일부러 며느리한테 하듯이 그러시는 거죠? 어? 옛날에 어? 며느리한테 못했던 말도 이제야 다 하시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구박하셨던 거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붕어빵 내놔, 붕어빵. 아이고, 내 정신은 다 식었겠다. 근데 이게 붕어빵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바보야, 붕어빵 냄새 나잖아. 아이고, 냄새는 귀신같이도 잘 맡으셔. 자, 팥이 뜨거우니까 호호호 불어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잡으세요. 아이고, 착해라. 우리 영숙 씨 오물오물 먹는 것도 예쁘고. 나도 먹어. 네. 자, 할머니. 방금 우리 건우 씨가 전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일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지 뭐예요. 너무 고마워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내일이 일요일이라고 산소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저 혼자서 다녀오려고요. 천천히 친구들도 찾아보고 옛날에 저 다니던 학교도 둘러보고 그러려고요. 아이고, 온통 네가 아주 죽겠다. 야, 태연아, 너 향수 좀 내놔봐봐. 향수요? 아니, 전 그런 거 안 뿌리잖아요. 아, 그러지 마, 내놔봐. 너한테 지금 그런 향수 냄새 나잖아. 아까 사우나 가서 스킨 발랐는데 그 냄새인가? 아... 회장님, 저한테 향수 있는데 여자 향수라도 뿌려드려요? 그래, 아까 나 저 홍어 삭힌 걸 먹어가지고 꼬리꼬리 연 냄새 나고 죽겠다, 온몸 펴져가지고. 회장님, 어. 혹시 여자 만나러 가시는 거죠? 뱅!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이마 저 여자 끄는 게 오래된 사람이야. 야, 태연아, 나 저 거래처 사람 좀 만나고 갔다 올게. 아, 거래처 어디요? 뭐 어디? 회장이 사랑한테 어디 다녀옵니다 하고 보고 오고 다니야? 웃긴 놈이네. 이제 술 나왔다 이거. 아버지 이상한데? 뭐 아는 거 있지? 아니요. 몰라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밖에 나오니까 좋으세요? 여기까지. 골목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따뜻한 봄이 오면은 강가에도 모시고 갈게요. 여름 되면 바다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영숙 씨. 엄마! 진아야, 이리 와. 할머니, 저예요, 진아. 산책 나오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시네? 밖에 나오면 좋아하시잖아. 근데 그건 뭐야? 왜 밖에서 그런 걸 달고 다녀? 보기 흉하게.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도 할머니 놓쳐가지고 얼마나 혼났는데. 아, 그냥 잠깐 한눈 팔면은 저기 큰 길로 나가시는 거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일로 오세요, 일로 와, 할머니! 그래도 그렇지. 할머니한테 이런 거 달고 다니면 어떡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난 우리 영숙 씨의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나도 그럴 거야. 뭐? 엄마 늙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면 나도 그럴 거야. 그럼 좋지. 우리 진아랑 엄마 몸을 연결해서 같이 다닐 수만 있다면 너무 좋지? 늙어서도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고맙지. 알았어, 약속할게. 효녀 났어요, 효녀. 너 이거, 너 일로 와나? 야, 너 엄마는 너 일로 와나? 너 일로 와나? 일로 와나? 영숙씨, 가요. 뒷다리 가슴, 앞다리 가슴, 팔짝 팔짝 개구리 되네.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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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탱이가 뒷다리 가슴. 고맙습니다. 네. 온종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네가 안 오면 내가 쳐들어간다, 이 왕쪼다 같은 놈이. 씨. 죽었어, 씨. 왜 그래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렇죠. 그만해. 진찰은 하셔야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겠냐.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렇죠. 진찰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요. 뭔데요?
급성 소화불량이에요. 아, 차차. 약사시지? 네. 근데 왜 오셨어요? 아프니까 왔죠. 그럼 직접 약 처방해서 드시면 되겠네요. 의사 처방 없이 약 조제하면 법에 걸린다는 거 모르세요? 네? 난 여태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기가 막혀. 태희 씨, 장난하지 말아요. 간호사들 앞에서 내 체면도 있잖아요. 근데 상진 씨, 정말 매너 꽝인 거 알아요? 내가요? 왜요? 여자친구한테 가끔 문자라도 날려주셔야지. 어? 온종일 약국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한 줄 알아요? 그런 기분 모르죠? 겉봐요. 상진 씨는 아직 연애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봐봐.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잖아. 뭐가 상진 씨의 문제인지 내가 상세히 일러줄 테니까 오늘 저녁밥 사요. 알았죠?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얼마 만에 나가는 촬영이야. 그러게, 한 5천 년은 된 것 같다. 바다에서 놀던 고기는 바다에서 놀아야지. 꽉 막힌 호수 안에 가둬두면 못 살지. 그럼. 아무튼 오늘 촬영 장소가 어디래? 무슨 참치 전문점이라고 그랬는데? 나갈 필요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갈 필요가 없다뇨? 우리 말도 못 알아듣니? 아니, 왜요, 언니? 방금 그 참치집 사장님 전화 왔는데 갑자기 단체 예약 손님이 잡혀서 바쁘니까 다음에 촬영하란다. 아니, 무슨 촬영 스케줄을 지들 멋대로 그렇게 정한대요. 아니면 어제 전화라도 해주던지. 지금 촬영 스태프들 밖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언니, 애들 장난 아니잖아. 예정대로 촬영 강행해야 된다, 그래. 그랬다간, 어? 광고 안 하겠다고 할 텐데. 있는 것도 그냥 끊어버릴까? 저기, 스태프들 철수시켜요, 그냥. 그리고 저기, 다들, 저기 태욱 씨 지원 좀 나가줘야겠어. 에? 지원이요? 아니, 그 친구 또 어딨는데요? 어제 밤새고 이랬는데도 주문량 못 끝냈어. 그 대여 주문이 몇 가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을 몰려서 똑같은 이상 여러 벌 만들고 있다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요. 우리들이 거기 가서 뭘 돕겠냐고요. 촬영이나 편집은 며칠 밤을 새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치만 가서 이걸... 뭐든지 거들어. 어? 침 날라주고 다림질 해줘, 다림질. 우리 회사가 당장 살 길은 코스프레 활성화시키는 거야. 송지우, 부탁할게. 아무튼 그냥 가보자고. 우리가 여기 뭐 할 게 있다고 와가지고. 몰라. 오빠. 야. 어? 어? 지우 씨. 다들 어쩐 일이에요? 바쁘다고 지원 요청했다면서 내숭은. 사장님이 보내셨구나. 암튼 거들러 왔으니까는 뭐든 시켜봐. 저기 보이시죠? 저기 대여나갈 의상들 깨끗이 포장 좀 해주세요. 네, 까라면 까야죠, 부장님. 그럼 난 뭐하냐? 저번에 보니까 다림질 잘하시더라고요. 저기 옷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 열심히 배워뒀다가 나중에 세탁소나 하지 뭐. 세탁! 저기 사부님, 그럼 저는 뭐 할까요? 여기 청소는 아시죠? 뭐가 이렇게 많아, 쓸어. 엄마 혼자 가겠다고? 할머니도 같이 가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엔 나 혼자 갔다 오기로 했어. 왜? 그냥 혼자 여행 가고 싶을 때가 있어. 부모님 산소에 가는 건 여행이 아니잖아. 혼자 가면 더 불쌍해 보일 거 아니야. 내가 따라가 줄까? 됐네요, 아가씨.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아빠도 따라 나선다고 그러길래
사우나나 다녀오라고 엄마가 내보냈어. 일요일 하루는 푹 쉬어야지. 자고 오는 거야? 아니야. 오늘 저녁에 돌아와. 어딜 가도 우리 진아가 보고 싶어서 오래 못 있어요. 밖에 추워. 자, 이거 끼고 가. 엄마 주는 거야? 아주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자, 야. 어때? 이뻐요, 아줌마. 갔다 올게. 고마워. 늦었어. 대기들 가나? 예, 찜질방 갑니다. 오늘 언니가 찜질방에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쭉 쏜대요. 왜요? 우리끼리 가니까 뭐 떨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난 뜨거운데 가 손질 급해서 못 있잖아. 어? 네. 자, 차가 준비됐습니다. 아, 나오시죠. 네. 야, 오라마 가자. 아우! 우람이는 삼촌하고 놀겠다네요.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야, 그래. 야, 이건 아주 개판을 해놨구만. 저놈 저놈 언제 쳐드나요? 어? 번거리지 말고 잘 찾아봐. 아까 러닝머신 할 때 빼놓고서는 안 갖고 왔나 보다. 아이, 야, 빨리 가봐. 오빠, 잘생긴 우리 오빠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자자자 달러기 저거.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아서 가네야. 아이고. 아우, 아우. 전화해, 애 날리면 힘들겠다. 어머니는 일찍 나셨죠? 나? 그러니까 태희를 25살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태연 씨를 21살에 낳으신 거예요? 아, 그렇게 일찍이요? 태연이? 예. 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 네?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머머, 얘가 정말 모르는가 보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동안 호적등본 떼어볼 일이 없었어? 어머니,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호적등본에 뭐가 있는데요? 어차피 뭐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라서 얘긴데, 네 남편 태연이는 내가 낳은 애 아니다. 예? 태연이 엄마는 태연이 낳자마자 바로 이혼했대. 내가 너희 시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가 태연이가 4살이었으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태희 낳았을 때 태연이는 5살이었고. 아, 그러면은 우람이 고모하고 삼촌은 그이하고 이복 형제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태희하고 태욱이 내가 들어와서 낳았고. 아, 그걸 태연 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지 왜 모르겠냐. 우람이 빼놓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저도 몰랐잖아요, 어머니. 아,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너 결혼할 때 호적등본 안 떼어봤냐? 아유, 찾았어요.
옷장에 꽂아놨대요. 어? 당신 왜 안 먹어? 비빔냉면 좋아하잖아. 아유, 그럼 내가 먹을게. 아이고, 아이고, 난 좀 휴게실에 가서 잠깐 잠 좀 자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아, 왜?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 넋을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북극해도 아니고 남극해도 아니래. 어딘지 알아? 썰렁해.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모르지? 열바다.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 몰라. 사랑해. 진짜 무지 썰렁해요 아저씨. 보고 싶다. 아이, 또 들어가려고? 아이, 그만하면 본점 뽑았어. 야, 당신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어, 나야. 보고 싶어, 성영아. 이러지 말아요. 전화하지 않기로 했잖아. 너무 보고 싶어, 성영아. 친구라고 내 곁에서 기다린 사랑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게